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냐면, 사실 제 채널을 되게 좋아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되게 여러분들한테 힘을 받으면서 이제껏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온라인상에도 똑같잖아요. 특히 온라인은 익명을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솔직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삐리리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약간의 그 소수의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 것처럼 제 채널에도 모든 댓글들이 다들 선풀이지는 않았었어요. 몇몇의 악플이 있긴 있었는데 이번에 좀 읽어보려고요. 이 악플의 패턴이 있는데 항상 제가 승무원 관련 영상을 올릴 때마다 악플들이 종종 달리더라고요. 이상하게도 가장 최근에 제가 승무원 관련 영상이라면 토론토에 이제 막 오고 나서 짧게 올린 영상이 있어요. 제목이 승무원이 아닌 토론토 직장인 뭐 그런 제목이었던 영상 같은데 거기에 어떻게 올려주셨냐면 열받게 했던 홍콩 승무원이 있었는데 아또 열받네. 근데 또 이 리플에 이어서 다른 분들도 또 달아주시더라고요. 에어캐나다 한국인 여자 승무원 때문에 열받은 적 있었는데 지금도 화나. 그리고 또 다른 리플들도 이 시리즈 비슷하게 있었어요. 뭐 ANA 승무원 때문에 화난 적 있었는데 뭐 대한항공 승무원 때문에 화난 적 있었는데 그렇게 좀 시리즈로 여러 개가 있었더라고요. 지금 찾아보려니까 몇 개는 없는데 뭐 제가 지웠는지 그분들이 올렸다가 지운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저 때문에 화난 것도 아니고 왜 다른 항공사 승무원 때문에 화났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리플 달아주셨는지 이거는 진짜 아직도 의문이에요. 이 댓글 중에 하나를 제가 핀을 박아두었었는데 너무 좀 짜증이 나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 채널에 다 몰려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악플을 다나. 그리고 나는 지금 승무원도 아닌데. 근데 제가 이렇게 악플을 받는 걸 보고 저의 구독자분들께서도 덩달아 열을 내시면서 반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마운 감정이 든과 동시에 저희 구독자분들께 되게 미안한 감정도 들더라고요. 아, 여러분들한테 제가 대신 이렇게 맞서달라고 한 의도도 아니었고 또 저 때문에 이렇게 또 스트레스를 받으신 건 아닐까 싶은 마음에 되게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악플을 받으면 좀 지워가면서 필터링을 해가면서 해야 청정구역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의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승무원 관련 컨텐츠만 만들면 좀 악플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레이오버 영상이 아니라 좀 제가 뭐 유니폼을 입은 옷을 썸네일로 만들었다든지 뭐 제목에 승무원이라는 이름을 달았다든지 하면 좀 악플이 달리는 것 같아서 되게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우리나라에서 안 좋나? 아니면 승무원한테 되게 안 좋은 일을 겪으신 분들이 많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점은 그때 당시에 안 좋은 경험이 있으셨으면 바로바로 컴플레인을 걸면 되는데 그거를 왜 쌓아두고 여기서 이렇게 악플을 엉뚱한 곳에서 푸시는지 혹시 답을 아시는 분 있나요? 아, 그리고 또 다른 악플들. 아, 이거 제가 퇴사했다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좀 악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굳이 이거를 왜 헐 퇴사하셨군요? 구독하려다 취소. 저에겐 많이 낯선 홍콩항공에서 근무하는 모습 계속 보고 싶었는데 뭐 별 수 없죠. 안녕.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어이없어서 이 버튼을 눌렀어요. 아이, 그, 왜 이거를 굳이 이걸 왜 올리시는지. 아, 이건 진짜 좀 웃긴 악플은 아니고, 이건 악플은 아닌데, 남편은 왜 얼굴 공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이죠 라고 달았거든요. 그랬더니 남편분 얼굴이 못생기셨는가 보냉. 이때는 제가 이서방 얼굴이 안 나왔을 때였어요. 이분은 자기 프로파일에도 자기 사진 안 올렸으면서 왜 남의 남편한테 얼굴 잘생겼냐 못생겼냐를 하시는지. 뭐 못생겨서 안 올린 게 아니라 진짜 그때까지는 제 마음이었고요. 왜냐면은 일단 제가 처음에 채널을 시작한 거는 제 생활을 보여주려고 한 거니까. 남편은 좀 낯가림을 은근히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처음에는 카메라를 막 이렇게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그렇게 카메라를 피하는 사람한테 얼굴을 이렇게 들이밀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굳이 남편 얼굴을 잘 보여주진 않았었어요. 지금이야 뭐 남편도 제가 브이로그 찍는 거에 익숙해져서 잠깐씩 나오긴 하지만 처음에는 안 나왔었어요. 근데 여기서 굳이 얼굴 공개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김새를 평가한다는 거는 정말 상상밖의 생각이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아직도 봐도 제일 열이 받는 악플이거든요. 이 댓글을 받았을 때는 제가 그때 핸드폰을 하고 있어가지고 바로 알람을 받았어요. 근데 이 댓글은 진짜 저를 너무 열받게 했어요. 뭐 대단한 거라고 영상까지 찍냐? 기내에서 서빙이나 열심히 하세요. 크크크. 이분 프로파일 얼굴이 여자분이신데 본인 사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서 프로파일까지는 보여드리면 안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대단한 거라고 영상을 찍은 건 아니고요.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승무원들의 임무는 서빙이 아니라 승객분들의 안전과 보안이에요. Security와 Safety. 그게 제일 첫 번째 임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 딸려오는 duty들이 뭐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 뭐밥 나눠주기, 그리고 뭐 서비스 하기, 기내에서 뭐 상품 팔기, 뭐 그런 것들은 되게 부가적인 거고요. 제일 첫 번째로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의 안전과 보안. 이분도 기본적으로 되게 승무원이란 직업을 되게 아래로 깔보는 그런 사고방식이 베이스가 된 분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제가 이런 댓글을 받는다고 해서 상처를 받진 않아요. 오히려 저는 좀 신기할 뿐이에요.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런 댓글을 일일이 이렇게 타이핑을 해서 남긴다는 거가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댓글을 남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찌됐든 관심이니까 제가 영상을 올리는 목표는 일단 성공한 거잖아요. 그래도 이런 악플들은 정말 진짜 100에 하나? 100에 하나 정도 가끔 있고, 또 요새는 제가 이제 승무원을 퇴사하다 보니까 거의 브이로그 위주로만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악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한 거는 왜 그렇게 승무원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을 갖고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기내에서 좀안 좋은 일이,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다면은 그거는 그때그때 사무장한테 바로 컴플레인을 하시면 되거든요. 아니면은 그 항공사 홈페이지 같은 커스터머 서비스 아니면 뭐 고객의 소리 그런 데에 글을 남기시거나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는 밝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